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렛을 늘린 거는 판매를 위해서 늘린 거잖아요. 네. 판매도 있고 거기에서 있고 어떤 이벤트 행사들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체적인 뭐 버스킹 공연 이런 것까지도 다 할 계획인데요. 일부 소규모 축제장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취재원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회의에 대한 것들을 왜 다 담아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튼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요.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홍보생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원에 올리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가 소규모 세종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인데 지금 대상이 16개로 되어 있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데 16개면 뭐 운영적으로 분배를 하십니까? 지금 일단 16개가 선정되는 그 이게 과장년 이장단 정도에서 건너다가 대상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2019년 초 전산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되는 것에 처음 예산 처음에 좀 노맣게 찍어서 일단은 과장 먼저 좀 선정을 못했고 전차적으로 내는 것들은 2014년에 들어오는 물량을 예산 상대 전차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럼 현재는 마련명에서 취재하신 게 연습인데?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먼저 2년간 회의 갔더니 여기서 제안을 해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40%를 정했던 내 본인도 20%고. 네. 그때 당시에 뭐 50%까지는 얘기 나왔었는데, 40%로 결정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마련명에서 시청에서는 갑자기 연습을 받긴 안 한 거고요? 지금 일단 마련동안 이렇게 그럼 내년도에는 유천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랐던 예산에서 오고 아직 특강이 되는 것 수단으로 전체적으로 승계를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련이 했다는 얘기를 하면 다 음연동에서도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다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환 위원입니다. 저는 대월령 기초생활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네. 당초 올해 12월에 준공을 마련을 했던 게 1년 연장되었네요.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준공이 연장된 건지 궁금한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밑에 이제 7억 9천만 원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준공 연장된 건 지금 사업이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 물량이 이번 사업에 다시 들어가는 그걸 다시 게이트 물량을 추가하고 지금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연장된 거고요. 사업비 중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과 또 리모델 논의하는 등등의 자연스러운 그런 요게 초보 변경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래서 그게 7억 9천만 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게이트 볼장 철거나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험의 처음 안에는 안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만 이제 이번 추경의 12%를 해가지고 7%? 네, 지금. 이 당초 사업비가요, 45억이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일부 전체적인 그 물가 인상이라든지 재경비 이런 게 좀 발생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 7억 9천에 대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뭐 세부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7억 9천만 원을 증액해야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시설공사랑 게이트공사랑 이런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셔서 감사드리는 건데요. 여기 게이트공사랑 혹시 냉각과 시설 설치 기존 게이트볼장도 다 철거하고요. 별도로 그 주변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건물을 지어주면서 일부 당연히 냉각방 시설도 같이 포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미용실 어떻게 했나요? 저희 게이트볼장에 그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다 시행을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동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트렌드와 문화라는 취지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부장님 태평교는 뭔지 아세요? 네. 태평교. 태평교죠? 네. 바이러 부모를 기르는 사람들을 태평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패밀리.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아가서
한민족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한민족까지는 네. 그래서 그 반려 동물을 자신처럼 아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이곳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요. 월포 사이에 반려동물 포털을 건립하는 건데요. 이곳은 월포 3리 크지도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 거기에 그 월포 3리 인장 그 선조 분들의 거기 저 종중부가 있어가지고요. 이곳은 월포 3리 인장을 비롯해서 그거와 연관된 한 5분이 일부 좀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도 계속 좀 밑에서 설득시켜가지고 반려동물 토마포터는 건립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하시고요. 네. 투명하게 공론화하시고요.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과 계속 그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시골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지금 경과 신물재기지, 그 다음에 미술 팀장, 오토키 팀장, 그리고 장사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센터라든가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회들도 있네요, 이렇게. 혹시 연구시설이나 의료시설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김상과장이 질문해도 말씀드릴 것 같으시죠? 네. 아, 연구시설 친구들이 그,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의료시설은 동물보건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네. 교육은 제가 보니까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가능하겠죠? 교육 관련 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훈련 시설도 들어가겠죠? 네. 어제부터 해서 국제 교육을 받게 해서 국제 교육과 같이.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그 돌봄 할 수 있는 케어 시설도 있겠고요. 네. 예. 뭐, 그 전문가들도 다 배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혹시 그, 판매가 가능합니까? 이곳에서? 저희가 그 현재는 경기도에서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그 이제 위탁을 했다가 그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반려동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만 아니라 현재 동물 등록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용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도 판매가 됩니까? 네, 반려동물을 위한 모든 것이 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외식도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연구시설은 빠진 것 같아요. 네, 연구시설은 아무래도 보기 도에 전문 수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토마포크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각 지역마다 그 정서도 틀리고 지역의 어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문화와 그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틀려서 질병이나 예전 이런 것도 조금 약간 특징적인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어떤 감염병이나 예전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의료기관도 한번 연구기관도 한번 고민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만 받지 아니라 예 예방 차원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민민에 대한 것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모두 집중화가 돼서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유명 펫푸드 생산 업체가 아주 큰 푸드 신뢰가 가는 업체가 보관면에 하나 있네요. 연계합니까? 지금 현재 뭐 생산이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의원님, 이거 지원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그 유기농 펫푸드를 수출도 하는 업체죠? 저 팔을 저는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소비자에게 신뢰가 늘고 있고 굉장히 아주 탄탄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튼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갖추려고 하면 나름대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것이 발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2015년으로 실시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예, 의견 교환이나 내지는 자문이나 이런 것 좀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관면에 이 유기농 펫푸드 생산 업체들을 연계를 하셔서 혹시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건 아직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그 우리 2010년의 어떤 상기기업 캐릭터 발굴이나 예, 이런 걸 통해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볼거리나 또 볼거리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펫푸드를 중심으로 먹을거리의 축을 다 갖춘
예, 이런 팻 월드가 됐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천시에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장님께서도 지금 별도말에 얘기하셨는데, 저도 관련된 말에 좀 싶습니다. 그, 매도의 이런 장사 시절까지 들어가시네? 네, 수선으로. 예. 예,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된 말로 장사 시절을 위해서 반대한다는 이유는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는 그, 저희가 그,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참가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찬성이 94%였고, 반대가 이제 월고 상위 주민 일부하고, 이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회를 했습니다. 2차는 월고 상위 마무리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 오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저희 이천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가지고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거든요. 그 계획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장사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사시설이 저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규모나 이런 면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두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될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제 하반기에 기회가 되시면 현장을 다른 지역에 이제 경합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 선 얘기 빼고는 다른 데서는 장사시설이라는 얘기가 없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반대가 심해지기 시작하면 장사시설에 대한 얘기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번 그 추경에 관광가에서 펫페어라는 걸 올라왔어요. 8,500만원이라서 지산 이주에서 했는데, 우리 그 과연 생각은 어떠세요? 갑자기 관광가에서 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투자가 그 연결돼서 했는데, 관광가에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가는 생각은 되겠습니다. 저희 의견보다는 저희가 23년도 올 초에 경기도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관련물 축제를 한번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성과가 상당히 그 관련라인들한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관련 문화를 빨리 우리 이천시에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 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페스티벌이나 축제는 그래도 미리 그 문화를 인식시켜주는 시민들의 문화를 인식하면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천시가 관련물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향을 했다는 거죠?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24년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문화원에서 주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그래서 이 문화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한국에 많은 문화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행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게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해서는 시장님께서의 이 적극적인 그 관련으로의 테마파크에 대한 그 애착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이비 안 들어서게 어차피 지금 여기 6호까지 올라왔으니 좀 적극적으로 또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나눠서 모두가 환영하는 관련된 테마파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파크에 지금 이번 쌀 축제 그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 그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지금 설계를 하면 올해는 좀 힘들겠죠. 저희가 뭐 축제장을 두고 의미들이 아시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했던 때가 저희 그 작년 축제 행사장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이 분명했던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초입에 들어가면서 그 쌀 모양이 있는 사무실 두 개 그 주차장으로 설치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인데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내년도 공사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설계만 이렇게 좀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지금 이제 부장이 공원수건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고 이제 그 지금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조금 100% 그 해결 못하겠지만 이번에 그 좀
티처나 교육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좀 가신 것도 신경 써주셔서 좋겠고요. 그 임시로라도 그 지금 위에 행사장, 주행사장으로 올라오는 것과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 실시간이 이런 실시간은 뭐 그 교육 약자들이 예, 이게 올라올 때 상당히 애를 하는 많은 걸로 알고 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차가 위에 올라와서 그 휠체어나 이렇게 내려오고 같이 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임시주차장이나 그런 신경을 써서 그 올해 내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주차를 시키겠지만 그 이전에 올해는 100% 해결은 못해 안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좀 내주시는 조성 설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현재 그 축제라고 경사가 좀 저거 역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러한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가지고 그후에 거기에 그 등산로 보면 이렇게 그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밑에부터 그 중간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핸드워크 설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공사는 10월 달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가신다고 적극적으로 네. 그 교통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정연수입니다. 부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쌍둥이 출제 때 이렇게 약자를 내놓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5대를 5일간 꼬마 기사를 밑에서부터 10대 단계까지 해서 수단에서 내려오는 꼬마 기사를 준비해서 운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많이 화제를 받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무료라는 걸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무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프레카드를 그 출발하는 시점하고 중간에 이렇게 좀 네. 정신할 때마다 프레카드를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355쪽에 2004년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전년도 평가를 축제 끝나고 12월 달에 뭐라고 하셨죠? 네, 코로나 전의 축제에 비해서 방문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1년 전에 서울 축제를 7년 차에는 그때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고요. 작년에는 13년 정도이고, 그리고 그 판별이 들어오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16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판별이 9억 정도이고, 그리고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55억 정도로 네, 경제적인 어떤 그 평가고요. 그 행사장이 이제 처음으로 옮겨서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태평양공원에 네. 그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장소에 대한 어떤 평가는 나왔나요? 평가의 시 장소에 대한 불편한 점은 다소 많이 나왔지만은 아무래도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남부쪽에 그런 태평양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 나가는 거로 긍정적인 평가도 또 다르게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기 관광 축제 지원 사업 도비 1억을 받으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국유명을 그 축제에 대해서 쓰려고 국유명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장소에 대한 평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 하는 거를 전제로 어차피 계획하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주차장 조성, 또 링크 조성, 그 다음에 수영시설 평가나 이런 것들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장소에 대한 미리점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올리신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보완되는 내용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 내용이 있고, 단기적으로 금년 안에 해결할 문제점들이 있는데, 태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월 말까지 내방객들이 계속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일반 내방객들도 계속 그 공간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9월 초부터 지금, 그 숙박시설 중단시키고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를 공사를 할 수는 없었고요. 가장 문제됐었던 게, 이제 뭐 셔틀버스 문제, 인접 거리에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순회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공원과 그
공사에 있는 공간은 일부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가지고 공사해서 버스가 순환해서 내려가고 그리고 축제장 입구까지 한 뭐 3분 정도에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축제장 인도 조성도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호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그 경사도가 높은 곳에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 부분이 조금 청량하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꼬마기차가 작년에는 한 방향으로만 올라갔다 한 방향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전체 순환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공간에 인도를 확보해야 꼬마기차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면도에 할 수 있는 한 방향 순위에서 내려오는 꼬마기차 오게 다닐 때 인도를 확보하는 내용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어떤 문제점을. 지금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그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들 버스보다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꼬마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면 정체나 내부실에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다음에 안에 뭐 예를 들면 인도에 그 경사도가 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튼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에는 고민들이 굉장히 산재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네,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진짜 정말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예, 마음과 마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민만큼 축제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열심히 고민해서 이 우리 상륙교육도 이천시의 자랑스러운 쌀문화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추천해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